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시장 힘드셨죠?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. 그래도 할건 해야죠. 네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.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힘든 점, 주식 투자 도대체 왜 이러냐, 주식시장 왜 이러냐, 언제 올라가냐, 혹은 대한전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, 등등. 또 저희가 또 6월달부터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또이 5월 마지막 이벤트 문의까지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전, 구리, 전선, 5G, 해상풍력, 도대체 넌 뭐냐? 네, 어제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인데, 뭐첫 상승은 뭐 A라는 재료로 만들어도 그 다음 상승은 B로도 만들고 C로도 만들고 D로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대한전선입니다. 어쨌든 일단 뭐 그래도 최근에 또 원전 이슈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보면은 대통령께서 원전, 재생에너지, 천연가스 합리적으로 믹스해야 에너지 안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, 자세히 내막을 보면은 수소 산업 전환, 수소 공급망 구축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부산주공이 올라갔던 또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됩니다. 제목은 이건데 내용은 수소야. 네, 잘 봐야겠죠.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목만 읽고 답안지 찾으러 가죠. 제 얘기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저는 뉴스도 꼬박꼬박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도 다 읽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에너지, 어이구 원전, 원전, 어이 재생에너지, 재생 이러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쭉 보시면 보다 장기적으로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, 여기 나오죠,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. 그뭐쭉 봐도 원전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십니다. 그죠? 제목에만 갖다 붙여놓으신 분인 것 같아요. 뭐 탄소 중립, 신재생에너지 등등 여기 나왔고, 우주 뭐 여기 나왔고, 뭐 하고 찾아볼까요? 제목에 밖에 없다. 예. 그래서 뭐 오늘 그래서 뭐 빠졌다라는 것보다는요,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많이 좀 밀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도 이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기에는 오늘의 힘을 좀 내기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. 우리 또 대한전선이 또 수급이 또 엄청나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? 또 외국인 형님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들락날락 했는지도 정말 꼭 봐야 됩니다. 오늘 외국인들이 500만 주 매도가 나갔어요. 근데 프로그램도 520만 주 매도가 나갔습니다. 즉, 금투는 어차피 외국인들 따라다니는 놈입니다. 거의 뭐 악어라고 하면 얘는 악어새예요. 하지만 연기금들은 꾸준히 지금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주가 방어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도움을 주지는 사실 못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가격대가 1차적으로 2,145원이었고, 제가 요구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, 괜찮다, 했습니다만, 그래도 요구간을 이탈시키진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일봉상의 추세 역시 깨지지 않았고, 어쨌든 오늘 하루 조정을 줬습니다만, 뭐 5일선은 깼어요. 근데 뭐 5일선이요, 뭐 하루 뒤에 깨지는 것도 아니고. 5일선, 11선 지지 혹은 21선 지지 구간 꼭 체크하셔야 되고, 지금 21선이 있는 구간이 결국 어디다? 상승 추세의 저점, 반등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상승과 하락, 상승과 하락, 또 상승과 하락하는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,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봤는데 갑자기 음봉이 추세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결과적으로 빠르게 다시 내 스트림 안으로 들어와 주는 흐름을 꼭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대한전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원전이고 뭐 하여튼 오늘 올라간 섹터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. 섹터? 네, 올라간 종목, 특정 종목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만큼 힘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하락에 너무 이렇게 기죽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언제나 내 종목에 대한 악재가 없는지, 호재가 없는지, 혹은 뭐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갑자기 뭐 중단, 스탑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만 잘 체크해 나가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혼자 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저희도 물론 회사기 때문에 가입비가 존재하고 1년에 120만 원,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. 이 정도 내가 투자하는 게좀 힘들다,
나는 그 정도 내가 투자할 생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내가 이 정도 투자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정도 투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, 제가 6월달부터는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혹은 전화 1644-1873으로 전화 주신 다음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